자, 조세 정책 한번 보는데, 자, 조세 정책도 우리가 시험에 또 올해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잘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이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오죠. 우선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킴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자, 265페이지 보시면은 이 조세에 귀차게 나오는데, 자, 용어를 보시면은 우선은 조세 부담의 귀착, 줄여서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죠. 자, 정부가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죠.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세 부담의 정가. 조세 부담의 정가는 우리가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공급자는 조세의 일부 또는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정가, 떠넘기는데 이걸 조세 부담의 정가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넘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죠. 자,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고 공급은 이렇게 주택 소유자니 임대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현재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것은 바로 뭐죠? 우리는 재산세 부과 전. 자,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임대료입니다. 자, 이 재산세 부과제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문제는 임대인에게 우리는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했어요. 자, 임대인,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하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나는 최소 이만큼 받았는데 어떻게 세금액만큼 가격이 올라요. 만약에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이만큼은 받았는데 또 세금만큼 가격이 올라요. 이런 점들을 계속 연결하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뭐죠? 이렇게 세금액, 여기 텍스거든요. 텍스. 이 수직거리, 여러분, 이 수직거리는 다 똑같아요. 이 세금액 30만 원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해요. 그럼 상향이동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떻게 돼요? 수요량과 공급량 감소합니다. 자, 이 점에서 이게 바로 뭐죠?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 여러분,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 임대료는 70만 원이죠. 그래서 요 세금, 요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이 세금의 일부, 얼마? 이 세금 30만 원의 일부인 20만 원을 뭐를 통해서? 20만 원을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겼어요. 그럼 정가는 얼마? 20만 원. 임대료 상승분 20만 원이 정가됐어요. 요 금액, 요 차이, 요 차이 20만 원이 얼마? 정가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20만 원 수요자에게 떠넘겨진 이 부분은
누가 부담?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70만 원 임대료 받아서 30만 원 임대료를 뭐 했다? 70만 원 벌써 30만 원 세금 납부하면은 요거죠.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40만 원이야. 재산세 부과세는 50만 원 받다가 이제 40만 원 받으니까 요 1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이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는데 이렇게 누가 많이 부담하고 누가 적게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가 뭐죠? 이 전체, 이 노란 부분, 이 전체는 정부의 무슨 수입? 조세 수입을 얘기해요. 수요자 부담분과 공급자 부담분을 대준 이 전체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50만원에서 70만원 오르니까 수요량은 감소를 하고, 또 공급자고 획득하는 가격이 50만원에서 40만원 떨어지니까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우리는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누가 많이 부담하고 누가 적게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외가 나오죠. 자, 266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그럼 예외인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경우죠. 완전 비탄력적. 자, 예외인 경우를 보면은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주어졌다. 자,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이 안 돼. 왜? 공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요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없어요. 공급이 고정돼서. 그래서 이럴 때 이 가격은, 균형 가격은 불변입니다. 자, 가격이 불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가 증가되는데 가격이 불변, 변화가 없다. 가격이 불변, 변화가 없으면은 수요자에게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우리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것도 한 두 번 출제했죠.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가 증가 안 되니까 누가 다 내야 되죠? 세금은 누가 다 내야 돼? 우리는 공급자가 다 내야 되지.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돼. 그럼 시험엔 또 수요자로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은 수요 곡선이 수평선. 자, 여러분, 수직선 수평선이 나와야 예외가 돼요. 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어서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죠. 자, 또 이런 경우 있겠죠. 이번은 수요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선은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세금,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됐어요. 수요자에게 100% 전가됐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다녀야 되냐면은 수요자. 이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죠. 자,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이때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해요. 자, 이번은 이런 경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세금 전부가 또 뭐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또 100% 증가돼요.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 이 경우 네 가지가 예외인데 그 중에서도 요 지문이 가끔 시험에 두 번 정도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6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은 이 니은과 디귿 니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신규 주택.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비탄력적. 그래서 신규 주택은 우리는 고소득층,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 신규 주택. 신규 주택. 자, 그러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 우리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오래된 주택은 어떻게 돼요? 오래된 주택은 우리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낡고 노화된 오래된 이 중고 주택은 누가 소비해? 오래되니까 저 소득층이 우리가 소비하는 주택으로서 법적 제약, 오래된 주택은 공급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뭐다? 비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요 상황에서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를 해요. 자,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은 자, 새로운 균형점이죠. 요 점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만큼 감소하죠. 또 여기서는 가격은 많이 오르고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요.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격 상승분이 적다는 거죠. 이 부분. 이 빨간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빨간 부분은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요 금액이 뭐야? 수직거리가 요 금액이 뭐? 세금이지. 세금인데 요걸 받아서 이제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면은 요게 바로 뭐가 돼? 공급자고 획득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 누가 부담? 파란 부분은?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하죠?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그럼 또 요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도 공급자가 요거 부담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요.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은 신규 주택 소비자인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오래된 주택 소비자인 저소득층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걸 맨 밑에 보니까 그 네 번째 역진세라고 해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역진세인데 그래서 역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에는 높은 세율을
오래된 주택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역진세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역진세란 걸 주의해 두시고,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일 땐 수요자가 되게 돼. 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해요. 자, 또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되게,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유리해요. 자, 이 두 개를 묶어서, 두 개를 묶으면 결론이 뭐죠? 결론이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뭐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탄유 암기하면 그림을 안 그려도 쉽게 이제 지문에 나오면 오 맞출 수 있어요. 네 번 출제했죠. 좀 주의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26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정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정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어요. 그럼 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죠.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걷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은 뭐한다? 줄어든다. 주택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죠.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뭐가 발생하냐?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 시험에 세 번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우리는 상승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지문이 중요하죠.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좀 주의를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26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이것도 두 번 정답 지문 물었어요. 25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 물었거든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밑줄은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이게 포인트인데, 시험에는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또 헨리 조지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4번, 5번 지문에 헨리 조지 사상이 나와요. 자, 이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 자, 헨리 이 조지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선 주장, 여기 교재에 나온 게 두 가지인데, 자,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으로 징수한다. 징세를 한다면은 이 지대의 수입 자체만으로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해요. 토지 단일세, 하나의 싱글 텍스 단일세, 하나의 세금만 주장을 하게 돼. 자, 요거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요거거든요. 또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져요. 자,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자, 여러분, 공급이 고정됐을 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하면은, 자, 여러분, 아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뭐예요?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감소가 안 돼. 뭐가 돼?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는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 불변. 자, 이 토지 공급량 자체가 불변, 변화가 없어요.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자원 우리가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죠. 그럴 때 이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효율적 세금이라고 해.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세금을 효율적 세금인데 이때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 우리는 또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할 때 토지세의 중립성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 두 지문을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정책은 그래서 한 문제가 우선 출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89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 나오죠. 자, 289페이지 보시면은 자, 투자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즉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죠.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이 있거든요. 자, 이 총 투자한 자본이 바로 뭐가 돼? 총 투자한 금액. 그럼 총 투자한 자본이 총 투자한 금액이 바로 뭐가 돼? 이게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요걸 투입을 해서 취득을 해요. 그러면 총 투자한 자본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한 금액은 내 돈. 내 돈을 뭐라고 한다? 자기 자본. 총 투자한 금액 10억인데 내 돈 2억이고 남의 돈 8억이다. 이런 얘기죠.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차익금을 얘기하는데, 자, 이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해서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타인 자본은 두 가지. 하나는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자,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이 있고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이 있어요. 자,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세금 보증금. 그럼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금 보증금만 줘요. 이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은 금융기관에 뭐 대출금인데, 대출금은 이자를 줘야겠죠. 이 대출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또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 대출금을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고, 자기 자본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을 대출금, 대출금을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죠. 자, 그럼 취득을 하게 되면 뭐가 돼?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한다? 운영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하는데, 자, 보유 기간 동안에 운영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우리 임대료 계산을 할 때는 연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는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 그래서 투자는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임대료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우린 전문용어로 소득이득이라고 해.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소득이득이고, 처분 시에는 뭐가 발생하죠?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 여러분,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뭐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에. 여러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해. 자본 이득 또는 양도 차익이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투자하면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의 장점. 또 투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뭐를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낮은 금리로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는 세액 공제가 돼. 그래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걸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해. 그런 장점이 있어요. 투자의 장점. 단점이 또 나오죠. 단점은 여러분 291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점이 나오잖아요. 단점은 뭐가 나와? 단점이에요. 우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낮다는 단점이었어요. 이게 27회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황금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요. 금융위험이 발생하고 또 발품 판다고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거래 시에 많이 들고 또 중개 보수나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행정적 통제, 법률적 규제를 유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장단점 우리가 작년에 27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한번 보시고 우선 시험 문제는 또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지렛대 효과가 중요한. 이 지렛대 효과가 또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또 중요하죠. 여러분 지렛대인데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올릴 수 있듯이 지렛대가 레버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돼.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면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 투자한 자본, 여러분 이 총 투자한 자본에 타인 자본을 얼마나 이용하냐에 따라 자기 자본 투입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이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 달라져요.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부채 비율인데 타인 자본 이용에 따라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요. 그럼 부채 비율이 변하면 이제 뭐에 영향 주냐?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바로 지렛대 효과다.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자기 자본. 자, 투자한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하죠? 지분. 투자한 자기 자본을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자, 여러분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 수익으로서 우리 뭐를 이용하냐?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해. 세전 현금 수지. 자,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을 얘기해요. 여러분 투자에 따르는 순수익을 얘기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서비스액. 자, 이건 부채서비스액은 대출금을 받으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에 빼주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돼. 자, 그리고 또 용어가 있거든요. 또 총 투자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인데 이것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
영업소득과의 비례죠.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면 10억 1억이니까 몇 프로? 10%가 되는데 요 두 용어 있죠. 이 두 용어는 말로 24회 시험에 출제해서 말로는 이렇게 출제되어 있고 지분 수익률은 많이 출제했죠. 11회, 13회, 15회, 15-1, 18회, 25회, 작년 27회 시험까지 다 뭐가 출제했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 많이 출제합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많이 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가 또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1번 292페이지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은 지분입니다. 자, 거기 보면 투자 부동산 가격은 얼마? 3억 원. 총 투자한 금액 3억이고요. 금융기관 대출은 2억 받고 내 돈은 1억입니다. 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기간 1년이고 대출이자율 연 6%, 대출기간 1년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는 일시상환한다. 여러분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한다는 것은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여러분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원금. 그게 무슨 조건?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대출금은 전액. 어떻게 돼요? 만기에 갚고 이자만 갚는 건데 거기에 1년간 순영업이익은 2천만 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0%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합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한 자기 자본 얼마 나왔죠? 1억. 그럼 순영업소득, 1년간 순영업소득 얼마? 2천만 원 나왔어요. 2천만 원인데 뭐를 빼야 돼? 여러분이 대출은 얼마 받았다? 2억 원 받았는데 문제는 아까 무슨 상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데 아까 무슨 상환?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은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아. 그럼 뭐만 갚으면 돼? 이자. 그럼 여기서는 이자만 계산을 하면 돼. 이자. 이자가 몇 프로? 6%야. 6% 하면 2억에 6%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뭐가 없다? 우리는 여기다가 더하기. 부동산 가격 총 투자한 금액 3억 원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0%. 0% 곱해봐야 0이니까 관계없고. 그럼 여기서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 1200만 원 빼니까 얼마? 8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준 거죠?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벌써 한 5번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수식만 잘 들어가주면 돼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수식만 잘 들어가서 숫자만 잘 들어가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익금, 금의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이건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자,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거든요. 자,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 가격이 있어요. 자, 전세금이 있고, 자, 여러분, 금융기관에 융자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인데 전세는 2억. 그럼 내 돈 1억 주고 2015년에 샀는데 2017년에 왔더니 아파트 가격이 4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전세금 2억은 변화가 없어요. 전세금은 2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럼 내 돈은 4에서 6 빼니까 얼마? 2억이 되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내 돈, 자기 자본이 1억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 잘 샀죠? 예? 잘 샀죠? 자기 집 1억에서 2억 플러스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플러스 수익금 지렛대. 금액 갖고 따지잖아요. 플러스 수익금 지렛대. 전세금 안고 주택 잘 샀다 이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했던 재산 증식의 수단이지. 자, 그럼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가 있죠. 정,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 자, 우선은 11회 시험, 14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20회, 27회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우선 정의 지렛대 효과를 보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보면은, 우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있고, 이 종합 수익률인데, 이 종합 수익률을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여러분, 종합 수익률을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하고, 이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입니다. 자,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낮은 대출 금리를 통해서 조달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 더 높았다. 그럼 투자 잘 했죠. 정해 지렛대 효과가 투자의 장점이에요. 이게 서로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와 수익률이 같으면 이거는 뭐 융자리용이 똑같으니까 중립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자 갚기도 수익률이 낮아서 부족하죠. 손해를 보는 거. 이건 투자 잘못한 거. 자, 요 관련된 것을 우리가 두번또 출제를 했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11회도 났지만 12회 시험에도 우리가 또 출제를 했었죠. 12회, 16회 시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제합니다. 12회 시험도 나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16회, 뭐 17회 시험, 24회, 그리고 26회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걸 출제했잖아요. 뭐 대부비유. 대부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LTV 약으로 대부 비율을 뉴스 신문에는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그럼 대부 비율이 높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이 뭐 7억, 8억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대출금이 많아지면요. 우선은 자, 이 지문도 시험에 두번 출제했었죠. 투자의 지렛대 효과 커져요. 투자의 지렛대 효과 커지고, 자, 이 지문 또세번 출제했어요. 또 원리금, 여러분이 작년에도 출제했고, 12회도 출제를 하고, 또 우리가 18회도 출제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높아지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은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인데 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이죠. 이 금융상의 위험도 점점 높아진다. 금융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 뭐를 이용하지 않았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우선은 이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같아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은 지분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갖게 돼요. 네? 갖게 되는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만 발생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금융상 위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렛대 효과 관련해서 설명했고요. 잠시 쉬고 294페이지에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